감옥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옛날 문제됐던 내곡동 딴 거 바로 그 주변이고, 또 그 형님 이상득 전 의원 딴 거 바로 그 주변에 있어요. 이거는 뭔가 예, 어저께 밤늦게 토론을 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이곳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님과 이상득 전 의장님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상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제 도옥교는 잊고 서울로 가라, 이런 평가를 제 임기 마지막 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 가슴벅찬 평가가 반드시 다시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님, 저 조금 참아주세요.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30초 됐습니다. 참아주시고요. 네, 오세훈 후보 말씀하시죠. 네, 박영선 후보.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 발언.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내곡동 이 부분이요. 자,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이 문제가 됐던 땅이 바로 요 근처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이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반대하고 갑자기 이것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일이고 제 임기 때 법이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식적인 서류가 오간 것뿐인데, 마치 제가 처음에 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할 때 마치 제가 여기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 서류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초점은 지금 다 입증이 안 되고 거짓말 이미 판별이 되니까 자꾸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것은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거가 네.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네,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네, 없다는 건. 네,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아니, 발언은 수사를 협박하는 국가기관에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 현 정부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참아주세요. 제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반대로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곳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것을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송파에 하려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전혀 사실이 이것은, 아닙니다. 송파와는 상관이 것이고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그만하시죠.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제가 봉사를 하러 떠났던 프로그램까지 들먹이면서 모함을 하시고, 지금까지 아마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또 지난번 청문회 때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황후 진료를 한 이야기도 나와서 해명이 안 됐고, 또 주택 리모델링 3억 대납 다른 회사가 한 것도 결국 청문회 끝나고 유야무야 해명이 안 됐고, 그리고 재벌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건도 결국 유야무야 해결이 안 됐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그 도쿄 아파트 문제를 오세훈 후보 쪽에서 거론을 하는데, 이 도쿄 아파트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고 사찰을 받았던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매했습니다. 여기 이 매매 계약서인데요. 2월 25일 날 서류 매매가 됐고요. 6월 18일 날 잔금이 입금된다라고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갖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매우 나쁜 것이다. 이제 선거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서울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들께 고통만 주는 세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서울을 다시 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열정과 의지도 있습니다.